카메라 테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I'm Vivian. Thank you for coming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는 제가 디올 언박싱을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샤넬 언박싱입니다, 여러분. 와! 예이! 샤넬 맞나?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Chanel.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재밌는 여성이었어. Chanel Factory. 원래 그 이탈리아에서 샤넬을 샤넬이라고 안 그러고 부를 때 샤넬 이렇게 부르는 거 알아? TMI, 오늘의 TMI. 샤넬을 부르는데 근데 정말 제 PD에는 샤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황 토크를 잠깐 한 1분간 하자면 이번에 그 샤넬 넘버 5 스케이트 VIP 이벤트에도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유튜브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아쉽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 샤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샤넬. 진짜 이 패딩은 이 제니의 샤넬 패딩은 지금 구하려고 해도 못 가는 패딩이에요. 이거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패딩이에요. 왜? 이 디올 조단처럼 이거는 제니의 샤넬 패딩은 정말 저는 어렵게 구한 패딩인데 무려 1,300만 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에는 1,800만원까지 올라간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라고 첨언을 해주셔가지고 수줍게 얘기해봤습니다. 아, 오늘 이벤트 있어요. 자, 여러분 항상 제 유튜브에는 이벤트가 있는 거 아시죠? 저번 디올 언박싱 때 디올 선물을 정말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디올 편에서 선물 이벤트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 언박싱 이벤트는 뭐냐면 말이 꼬인다. 오늘 샤넬 이벤트는 뭐냐면 샤넬이니까 샤넬의 선물을 준비했죠. 영상 끝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들의 로망 샤넬 카멜리아 꽃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리본을 풀어서 제가 맸어요. 전 리본 맬 줄 진짜 몰라요. 아무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짠짠짠. 아 진짜 근데 디올부터 시작해가지고 샤넬 언박싱을 할 때 보면은 명품 브랜드들은 이렇게 풀 패키지로 항상 포장을 잘 안 빠진다. 짠! 아,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끝까지 보이나? 이게 제 키만 해요. 키만 해. 이렇게 아웃핏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무게가 꽤 나가서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네요. 이렇게 샤넬 부티크라고 비닐조차 버리기 아까워. 이런 거 옷 버리는 사람 나밖에 없나? 짠. 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주는 샤넬 롱패딩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언박싱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이 디테일을 과연 카메라가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지금 숨이 찬 이유는 무게가 꽤 돼가지고 팔 아파. 아무튼 일단 언박싱을 일단 샤넬 피딩을 소개하기에 앞서 옷걸이 비닐도 떼줄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옷걸이 비닐도 잠시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올처럼 샤넬 옷걸이도 벨벳이네. 샤넬 옷걸이도 벨벳이에요. 벨벳 금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샤넬 옷걸이에 걸린 샤넬 패딩 디테일을 보자면 먼저 지퍼. 지퍼에도 샤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샤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디테일이 다 모든 부분에 샤넬이라고 음각 로고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음각 로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예쁜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좀 눕힐게요. 아 너무 무거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음각 안에 이 패딩 부분 음각 안에 이렇게 펄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패딩 부분 음각 안에 펄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빛을 비추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담기나요? 감독님? 이렇게 펄 화이트로 되어 있는 샤넬 로고가 온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이 디테일. 이 뒤에도 샤넬, 나 샤넬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박혀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컬러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컬러감이 이렇게 화이트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굉장히 오프화이트의 정점인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는 또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겉에는 굉장히 매트한 질감, 매트한 마무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광 패딩도 아니고 무광 패딩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안에는 실크의 느낌처럼 굉장히 실키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겉감과 안감이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 디테일이 풍부해 보여요. 모자에도 이런 작은 부분에도 디테일이 되어 있는데 얘를 바라클라바로도 쓸 수가 있어요. 바라클라바로도 쓸 수가 있고 마치 모자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시면 마치 모자가 없었던 것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 히든 디테일이 얘를 이렇게 넣으면 감쪽같이 그냥 마치 롱패딩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바라클라바로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어디에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디테일이에요. 다시 얘를 연결하면 얘를 뒤집어서 모자를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주머니는 양쪽에 빅포켓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빅포켓 두 개 있고 안에 이너 포켓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택이 있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펄리 화이트. 역시 안감이 펄리 화이트예요. 펄리 화이트.
8 사이즈 펄리 화이트로 되어 있고 소재 택을 볼까요? 소재 택을 봤을 때 중간에 디테일을 잡는 카메라가 꺼져서 바로 이 카메라로 왔습니다. 이렇게 후드만 제가 아나클라바로 이게 다 안 나와. 롱패딩이 너무 예쁜데 이걸 다 담아낼 수 없는 게 문제야. 짠. 제니처럼 해야 되는데. 제니처럼. 이렇게 샤넬백을 메고 멀리서. 롱패딩이 다 안 보여. 근데 진짜 따뜻해.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저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샤넬 롱패딩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너무 예쁜데 이걸 어떻게 카메라에 담을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다음에는 제가 샤넬 플립백 특집을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김에 오늘 이벤트 바로 샤넬의 짠 이게 뭘까요? 짠 이게 뭐냐면 샤넬의 위시리스트 여러분의 위시리스트 로트 해가지고 여러분의 새해 소망 2022년에 이뤄졌으면 하는 모든 소망을 적을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로드. 짠! 유 위시리스트. 엄청 두께가 엄청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이거를 추첨해서 추첨된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을이 너무 예쁘고 여러분께 샤넬의 작은 미니어처 선물도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t's for you. 보이시나요? 썸네일 주세요. 청소.